와우, 존나 맛있겠네. 오, 홀리 쉣. 앉으세요. 이야, 케이준 후라이. 리뷰 이벤트인데도 fucking great. 앞접시 필요하겠다. 닭꼬치 세 개예요. 닭똥집이에요. 이렇게 해서 이 구성에 16,000원입니다. 아니, 18,000원이에요. 18,000원. 그 일마가 16,000원. 예. 그렇습니다. 예, 닭똥집. 꼬들꼬들해. 튀김, 똥집 튀김. 어우, 죽인다. 주영이 뭐해? 나 콧물이 너무 나와가지고. 주영이도 감기 걸렸어? 몰라, 나 콧물이 계속 안 멈춰. 너 나한테 얼마 꼬나? 아니, 그 전부터 좀 그러긴 했어. 와, 어우, 어우, 똥집 맛있네. 꼬들꼬들하니. 밤 늦게 먹어도 살 안 찌는 코트님 부럽습니다. 아니죠. 밤 늦게 이걸 먹어서 유지를 하는 거죠. 자기 관리 하는 거죠. 힘들어요, 저도 먹는 거. 야, 이거. 와. 이거 거의 나 솔직히 시킬 때 아니 무슨 닭꼬치 3개랑 이런 구성이 18,000원이야 했는데 무겁다 무거워 와 샤발 어? 먹어봐야겠다. 맛있어. 진짜? 어. 와우. 자. 한 입 먹어. 여기 놔줘. 한 입 가득 들어오는 이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와 이 포근포근한 닭 다리살. 어, 녹진해. 녹진해. 존나 맛있다. 맛있다. 응. 정리 멘션 웬만한 거 다 맛있네.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뭐야?
다 잘하네. 이거 양념치킨 소스고, 어. 아, 오랜만에 좀 이런 말이 좀 하고 싶나요? 어, 싹스. 어, 진짜 이게 정말 싹스다. 어, 맛있다. 항상 잘 시켜요. 어, 맛있다. 양이 많다. 그 맛있게 처먹는 건 알겠는데 입은 좀 닫고 처먹어라. 개돼지, 뚱돼지, 빅돼지, 시돼지 새끼야. 야. 술 한 잔 하고 싶다잉. 진짜로. 맛있다. 단단히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맞아. 술 먹으면 방송 던져. 가장 좋은 주사, 자빠지 자기. 자, 대봐. 일로 와봐. 자, 대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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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쳐, 받쳐. 싸! 아, 깜짝이야. 나 똥집 개 싫어하네 진짜로. 요거 이렇게 저 참기름에 싹 찍어가지고. 녹진해. 그런 말이 있어. 내 먹방을 보고 진짜 식욕을 되찾았다. 형이 먹는 건 뭐든지 맛있어 보인다. 어떻게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? 정말 생기 있는 먹방이다. 왜? 리아가 뭐 사고치나 주워가 이럴 것 같아. 애들 똥집 한 씩 줄까? 아니, 그 간대 있어. 간이 줄게. 야, 이거 닭꼬치는 존나 느끼하다. 껍질이랑 거의 껍질 튀김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살보다는 거의 껍질 위주야. 어떤 사람 좋아할 수 있겠지만 닭살이 좀 부족해. 껍질이 존나 많아. 이거 18,000원 구성. 괜찮네. 쇼컵은
이렇게 한 구성이 18,000원이고 이렇게 한 구성이 16,000원. 괜찮잖아. 엄청 쉽기 힘들다. 근데 가끔씩 위장에다가 이렇게 긴장감을 줘야 돼. 기강을 잡아야 돼, 내 위장을. 느슨해진 내 위장에 기름칠을. 요즘 너무 사실은 건강한 식단으로 많이 먹었었어. 내가 굳었으면 밥을 못 먹어. 주영이 항상 찌개를 많이 해줘. 된장찌개에다가 청국장에다가 간장게장에다가. 항상 메뉴는 두 가지 이상이어야 돼, 오빠. 메인 메뉴가. 맞아, 맞아. 박태경 미신님이 9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간장게장 엄마가 보내줬어요. 간장게장 그 국물이 남았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라. 계란장 담갔어요 오늘. 야, 그 계란을 따로 사가지고 깐 계란들 있어. 그거 갖다 계란장을 또 담갔더라고. 직접 계란 삶아갖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서 깐 계란이 나. 그게 아니라 더 싸, 깐 계란이. 아 진짜? 물 안에 든 게. 1kg 했을 때 그게 더 싸, 한 판보다. 어, 조용해. 개수가 더 싸더라고요, 보니까. 개수 세봤더니. 배고파. 맛있어. 아, 좋다. 간만에 맛있는 거 먹네. 진짜 튀김이랑 아예 물론 아예 주영이가 해준 거 맛있지. 맛있는데 이제 그 내 말은 이제 간만에 외식하네 이런 느낌이야. 인천에 눈 왔어요 어제. 녹진에 더 해달라고? 자, 이 똥집 볶음을 갖다가 참기름에 싹 찍어가지고 여기 있는 양파 볶은 슬라이스랑 같이 싸서 녹진에 식감이 너무 좋다. 똥집은 똥집 생으로도 먹어봤는데 당 육회집에서 그때 거기 광주인가? 거기서 되게 질겨. 많이 질겨 생으로 먹으면.
주영이는 주영이한테 뭘 바라지 마 여러분들. 그냥 진짜 편하게 방송할 때 취할 것 같아 주영이가. 여러분들이 워낙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먹게 봐. 나 때문이야? 알았어. 아니야, 나 말 많이 할게. 나 말 많이 하는 거 싫을까봐 그런 거야. 근데 이거 맛있어. 다음 주에 월화수 중에 미용실 가기로 했어요. 녹진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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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근데 어제 구레나룻 넘기니까 예쁘던데? 아, 근데 너무 쉽게 되니까 턱 관절이 지친다. 나도 그래서 힘들어. 너무 씹으니까. 턱이 힘들어. 강아지가 먹어. 바닥에 틀리면 오빠. 감튀김 그거? 응, 감자튀김. 산초가 아니라 강아지. 강아지가 확 먹어버리니까. 아니야, 주영이 내 눈치 안 봐. 눈치 안 봐. 이거 진짜 쉽게